지금 안 들리는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본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주 희귀한 개를 한번 찾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개는 국내에서 자료가 거의 없을 뿐더러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 그런 개입니다. 바로 산개, 비단개라고 불리는 개인데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산속 깊은 곳이나 이제 또랑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이 개체들이 채집할 때는 이렇게 좀 깨끗하면서 흐르는 물이 있는 곳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 같은 걸 들쳐서 채집을 하고, 저희가 주로 가재를 잡는 법 있잖아요. 그런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진짜 이게 국내산 자료는 진짜 1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채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막상 이렇게 말로만 하고 또 직접 행동을 하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서 열심히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서식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물이 좀 잔잔하게 흐르면서 이제 돌이 있는 부분 이런 데에 맞는데, 한번 돌을 좀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데에도 있을 법한데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때도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에 있는 돌 같은 데도 잘 보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이 개들은, 오 뭐야, 아 저기 보시면 지금 시체가 하나 있네요. 아이고, 여기 들어갔다 못 빠져나와서 죽었나 본데. 아, 시체 있다고? 네, 여기 안에 시체가 있어요 지금. 진짜?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 시체죠. 요거. 네, 아이고. 우와, 탈피하다 죽은 것 같은데요? 시체 발견했어요 그래도. 와, 죽은 지 좀 된 것 같죠 이 개체는. 자, 여러분 이번에 여기에 있는 돌들 한번 들어볼게요. 해서 이렇게 들어보고, 이제 이런 바닥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런 바닥 부분에 애들이 박혀 있거든요. 자, 이번 이 돌. 그럼 근데 여기 생태가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쩔어요. 와, 거의 인도네시아에 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해 못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라도 받는 게 진짜 좋네요. 근데 안 나오네. 뭐지?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돌, 그 돌 한번 들어볼게요. 없네. 와, 이 친구들이 이제 돌 아래서 가재와 비슷하게 서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을 들러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오, 뭐야? 뭐 물고기 있네요, 물고기. 아, 여기 오겠네. 오, 아, 물고기 보고서 놀랐습니다. 이런 돌 이런 데도 보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오오오! 나왔어요! 나왔어? 오, 여기 한 마리!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맞죠? 이거? 오, 얘 두껍게 아닌데? 네, 색깔이 좀 다른데요, 확실히? 오오! 야, 잠깐만, 우선을 넣어놔야겠다. 네네, 우선 넣고 오겠습니다. 오, 뭐가 발견됐어? 오오! 와, 여러분, 드디어 비단계를 찾았습니다. 와, 이게 진짜 크다. 근데 아마 싸우다가 좀 집게가 잘리고, 그리고 여기 다시 재생되고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자, 와, 색깔이 진짜 엄청 붉으스름한 게 예뻐요. 제 애완용으로 완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이제 탄력 받아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쪽에 이제 좀 뒤져보면 과연, 아 뭐가 없네요 여긴. 오, 찾았어요? 찾았다. 오! 오! 우와, 대박입니다. 오! 오! 자, 잡았다. 아, 여러분들 내가 영상은 못 찍었는데 여기 들치니까 나왔어요. 이 친구가 아파. 아! 자, 여러분 여기 아래 한 마리 또 있거든요 지금. 아, 색깔이 이뻐 보였어요 뭔가. 잠시만요. 오오오. 우와, 야 색깔 이쁘다 이거. 네, 와, 색깔 예쁜데요 생각보다. 와, 얘도 야 크다. 오, 되게 동글동글하니 귀엽네. 아, 야 물고 살출인데. 야, 오, 옆에 한 마리 또 있는데요. 오, 있다. 오, 뭐야 있다. 오, 얘 새끼. 바로 노자진인가 이게? 야, 이제 채집지를 찾은 것 같아요. 처음에 새끼가 힘들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새끼들은 다 풀어줄 건데 우선은 잡아놓을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게 몸통이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아이언 크랩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쪽을 보면 수컷인데 되게 귀엽습니다. 아이, 얼굴이 아주 깜찍하게 생겼네. 아, 여기 있다. 야, 누가 있어. 뭐 있어요? 있어. 맨들맨들한데 이게 돌멩이의 매끈함은 아닙니다. 오, 맞다. 물렸어. 야! 와! 와! 물렸어요. 야, 크기 엄청난데요? 이거 아이언 크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씨. 야, 집게가 거의 우람하네요 아주. 와. 오, 뭐야.
탈피각이 있네. 와 이거 진짜 크다. 탈피각 색깔이 아주 그냥 영롱하네요 진짜. 버리고 저 탈피각의 주인을 찾아야겠죠 이제. 오 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애기야? 물고기 뭐지 이거? 뭔 물고기죠 여러분? 미꾸라지인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보시면 아 미꾸라지인가 보다. 미꾸라지네. 미꾸라지가 되게 많네요 여러분.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미꾸라지. 자 이대로 되면 뭔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우와. 자,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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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자 여러분 먹이를 먹고 있는데 이걸 딱 잡아볼게요. 와우 잡았다. 와 이거 색깔 예쁘다 이거. 와 여러분 색깔 이거 진짜 예쁜데요 얘는? 구슬구슬한 게 오 진짜 예쁩니다. 그래 이런 색깔이 잡혀야지 이런 애들이. 우와 잡았다. 와 여러분 지금 구리 속 살짝 파왔거든요 여기. 근데 이제 요 안에 지금 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저기? 살짝 이제 건드려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오 나온다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와 아 근데 이거 너무 작으니까 얘는 놔줄게요. 제가 이뻐요? 아 이뻐요? 아 좋습니다. 오 조심 조심. 오 오 예쁘죠? 와 색깔이 겁나 예쁜데요? 꼭 촬영 안 할 때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잡힌 것도 왔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 물 보시면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이제 뭐 목표는 이렇으니까 이 정도에서 체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뭐 보지도 않고 작은 친구들을 곳곳에다가 한두 마리씩 풀어줄까요? 작은 친구들 좋습니다. 작은 친구들은 이제 여기다, 저희가 키우기 힘들어서 여기다가 두 마리 방금 자 어? 세 마리 있어요. 그럼 딴 데 갑시다. 아이고 요 친구들 이제 놔주겠습니다. 잘 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채집 마치고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제 여러 작은 개체들은 놔주고 또 다친 개체들은 또 놔주고 그랬는데요. 지금 아마 9마리 정도 있을 거예요. 정보리님과 이제 나눠갖고 그리고 제가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등쪽 발색은 좀 어두운 편인데 뒤지고 보면 되게 밝은 발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생물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진짜 예쁜데요. 이것도 좀 검은틱틱하네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 친구들은 치계로 산란하기 때문에 이제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집에 가서 세팅해주고 또 이제 키워보는 영상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한번 관찰하러 온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 크기도 그렇게 안 크고 바다만이 예쁘고 키우기 좋은 개체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체질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팅하고 이제 키우고 좀 더 산란받고 그런 영상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나온대요. 뭐야? 어 뭐야 뭐야? 스컷이야. 어 한번 꺼내봐요. 새끼야? 아니 좀 큼직합니다. 스컷이면 렛츠기릿. 어. 으. 스컷이 사실 없거든요. 어. 과연? 과연? 오 스컷. 어 렛츠기릿. 어 기릿.